손톱이 빠져서. 무서운데 이거? 김영준의 뮤지카이, 오늘은요 손톱에 관한 7자 댓글들 알아보고 있는데요. 자, 계속해서 이번엔 예쁜 손톱, 건강한 손톱 원추형 왔는데 살펴볼게요. 손영주씨, 내 손톱은 안 예뻐. 손가락은 가늘고 긴데 손톱은 넓게 퍼진 편이라서 매니큐어 이런거 발라도요 별로 안 예뻐요. 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. 근데 영주씨 요새 보면은 손톱 그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막 못생긴 손톱이라도 막 붙이거나 하면 되게 예뻐 보이던데, 그쵸? 커버할 수 있던데 요새는. 한번 상의 받아보세요. 그 상담 같은 거. 너무 후회, 뭐 속상해 하지 말고요.
남자는 이게 또 좋아. 사실 여자랑 반대로 손톱에 관리할 필요 없잖아요, 굳이. 자, 최설인 씨는요, 화요일마다 배움. 형준 오빠, 저 화요일마다 네일아트 배워요. 코디과다 보니까 헤어, 메이크업, 네일, 패션, 신발 다 배우는데요. 손톱 정리부터 네일 폴리시 바르는 것, 그리고 프렌치 네일, 그라데이션, 마블링까지 저 진짜 많이 배웠어요. 아, 진짜 재밌다고요. 형준 오빠도 해드릴까요? 싫다면. 난 여자들이 하는 거 많이 못해요. 남자들도 근데 그런 거 하죠. 이렇게 뭐 손톱 이렇게 뭐 바르는 거 있잖아요. 영양제 같은 거. 그런 거 하더라고요. 기본적인 관리는. 그래요.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. 서린 씨가 좀 잘해가지고 나중에 저 좀 한번 해줘요. 서연 씨는요, 이렇게 보내셨어요. 일주일은 숨쉬기. 여자분들은 손톱에 매니큐어를 많이 바르잖아요. 근데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매니큐어를 지워서 손톱이 숨 쉴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. 저도 얘기 들어봤어요. 손톱도 살아있는 거잖아요. 손톱 막 자라잖아요. 걔네들도 좀 쉬어야 된대요. 너 무리해서 막 붙이고 칠하고 이러면 걔네들도 상하니까.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참고, 송지우, 영양 부족인가 봐. 다이어트랑 거리도 먼데요. 맨날 손톱이 잘 부러지고 갈라지네요. 아무래도 영양 부족인 듯해요. 신기하게도요. 근데 많이 먹으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. 그런데 배는 자꾸만 나와요. 어쩌죠? 라고 하셨어요. 어쩔 수 없죠. 그러면 그러면 되잖아요. 많이 먹고 운동하면 되지. 뭘 어쩌긴. 하나 하는 건 아니지. 둘 다 해야죠. 네, 김도윤 씨는요, 물어 뜯어요. 늘 어릴 적부터 손톱을 물어 뜯다 보니까 예쁜 손톱과 예쁜 손은 다 날아가 버렸네요. 요즘에 다시 길러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자랄까요? 쫀디제이 손은 예쁘겠죠? 제가 한 손톱이야 또. 김손이라고 또 불려요, 밖에서는요. 이렇게 얇고 가느다란 남자의 손. 모성애를 자극하죠. 아, 김발이라고요? 비리 형님, 사랑해요. 자, 여기까지 예쁜 손톱, 건강한 손톱 원추형 알아봤고요. 여기 기타 형이 좀 와 있는데요. 마저 또 소개해 드릴게요. 오혜주 씨. 언니가 내 얼굴에. 어릴 적 언니가 제 얼굴에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놔서 제 얼굴에 아직도 상처가 있답니다. 저도 원래 예쁜 얼굴이었다고요. 라고 하셨는데, 아니 뭐 심하게 긁은 건 아니라면 뭐 그거에 뭐 예쁜 얼굴이었다에 뭐 그다지 뭐 신빙성이 없는데요. 조심해야죠. 근데 손톱으로 막 흉터남는 거는 지워지지도 않더라고요. 이주영 씨는요, 무기가 될 수 있다. 무기가 될 수 있다니, 제가 추리소설을 너무 많이 해본 거죠. 근데 손톱이요, 정말 남에게 상처 주는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. 라고 보내셨어요. 그쵸, 맞아, 맞아. 그리고, 자, 마지막으로 오은정 씨 거 볼게요. 손 모델 하는 여자. 동생이 네일 아트를 배우고 있어서, 가끔 동생이 대회에 나가거나 할 때 한 번씩 손 모델 해주고 그래요. 대신 공짜는 없기에 모델 한번 해주는 대가로 네일 아트 3회 이용권 이런 걸 받고 있죠. 라고 하셨네요. 공짜는 없죠. 좋습니다, 이런 거. Give and take. 자, 손톱에 관한 7자 댓글들, 오늘 재밌는 것들 많이 살펴봤는데요. 저도 한번 달아볼게요. 김영준이 다는 손톱에 관한 7자 댓글. 여러분, 오늘 좀 널리 해요. 코딱진 새끼 손톱?